쥐늑대? 나? 차별이? 에? 수지? 수지요? 응? 선생님, 금수지 학교 안 왔어요. 뭐라고? 연락받은 게 없는데? 알았다. 자, 그러면 수지 빼고 다 왔지? 다들 교실 수업 준비들 하세요. 나? 아, 수지가 왜 없지? 그러게. 뭐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뭐? 수지가 아프다니? 이거 아주 큰일 났구만. 거기 조용! 얼른 손가락 피고 공부 좀 해야 돼, 가자! 선생님. 다음 주가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앉아! 어차피 공부 안 하는데. 차별이는! 너 교과서 피고 뭐 하는 거야? 응? 교과서 폈는데요? 교과서인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내일 준비물 잊지 말고 챙겨오도록. 다들 내일 봐요. 네. 아, 수지가 없이 하루가 지나가니까. 아, 수지 없으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다. 아, 재미없다. 갑자기 왜? 지금 널 기분 아니다, 댕댕아. 아니, 아직도 수지 때문에 저기압인 거야? 그래, 내가 사랑에 빠진 이 남자들에게. 그냥 찾아가면 되잖아. 뭐? 아니, 오늘 시험범위도 있고 내일 준비물도 가져와야 되고 그냥 전달할 게 많으니까 직접 가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냉냉이 너 똑똑하구나. 댕댕아, 같이 집에 가자. 네? 너 집에 안 가. 수진의 집에 가보려고. 뭐? 댕댕이가 수지랑 같이 있는 꼴은 못 보지. 나도 갈래! 뭐? 간다고! 근데 장인 어른이 사는 곳인가? 이렇게 말없이 찾아와도 되려나? 우리는 그저 반 친구에게 내 준비물을 알려주려고 온 것뿐이야. 맞아 맞아. 혹시라도 혼자뿐인 어떡해! 아, 그래 그래. 근데 그런 애들이 정장을 입고 와. 미네 장모님을 뵐 수도 있고. 난 원래 이렇게 입는데. 아니 근데 버스를 네 번이나 갈아탔는데도 집이 안 보이네. 근데 아까부터 근데 같은 장소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지 않아? 아, 혹시 우리 걔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어머,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사장! 그래서 댕댕이 말대로 날 찾아왔는데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다고? 너는 집 진짜 멀다, 수지야. 무슨 말이야? 너네 벌써 우리 집에 와 있는걸? 뭐? 근데 여긴 내 집은 아니고 516번째 내 별장이야. 어쩐다. 근데 수지야, 아픈 거 아니었다? 맞아 맞아. 오늘 학교를 왜 안 나온 거야? 아, 그건 말이야. 아저씨, 아침 드셔야죠. 어디 계십니까? 아저씨, 편식은 안 됩니다. 오늘이야말로 삐방에서 밥을 드셔야 해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불금을 피해 숨어 있다 보니까 나도 길을 잃어버렸지 뭐야. 너도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럼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댕댕아, 그건 걱정 마. 부르셨습니까, 아가씨? 안방까지 부탁해요.
네, 아가씨. 그나저나 불금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사, 운전해. 네. 야, 댕댕아 타줘. 에이, 미안이야. 이러지 마. 와, 밖에 좀 봐. 와, 뭔 집에 동물원이 있냐? 야, 저쪽엔 분수대도 있어. 쫄러. 저기 댕댕아. 응? 나 학교 안 나와서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에? 뭐래? 아까 애들한테 날 보러 오자고 한 게 너였다며? 나 책 좀 읽고 싶은데 집중 좀 할게.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네. 와! 너 없으니까 학교가 심심하긴 하더라. 어? 그러니까 아침에 편식하지 말고 잘 먹고 학교에서 보자고. 내가 편식한 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널 모르냐? 보나마나 또 피망 먹기 싫어서 숨어 다니다가 길 잃어버린 거겠지. 몰라. 빨리 와. 먼저 내려간다. 댕댕아, 같이 가. 우와! 우와! 이야! 근데 수지야, 손님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들어가도 돼? 응? 손님들이라니, 우린 손님들이 없는 걸? 그치만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 설마 인원이? 메이드야? 와, 수지야, 너 엄청난 부자라구나. 코코마대다. 이 이상은 접근 금지입니다. 병원? 네, 아가씨. 제 소중한 학교 친구들이에요. 귀한 손님들이니 좋은 대접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 구경 마음껏 해도 돼. 아씨, 비켜요. 죄송합니다. 와, 메이드 누나 안녕하세요. 우리 수지 학교 다녀왔니? 어머니, 아버지, 말도 없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죄송해요. 수지 친구들이라면 환영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우잉. 허허, 너네들이 수지 친구로구나. 여기서 그러지 말고 지방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렴, 우리 딸. 그래, 올라가 있으면 맛있는 다과도 준비해서 가져다 줄게. 어머, 댕댕이 아니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댕댕이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니. 우리 수지가 댕댕이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댕댕이 있는 학교를 굳이. 어머니, 어머니, 다가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얘들아, 재밌게 놀다 가렴. 아빠, 엄마는 서민 체험 때문에 이만. 여보, 갑시다. 오늘도 서민 체험 하러 가야지. 그러니까요. 한 달에 10억만 쓰라니 서민들은 어떻게 사나 몰라. 서민들은 한 달에 10억도 못 쓰는데. 그러니까. 너 용돈 얼만데? 나 10원. 뭐? 10억을 못 써? 우와, 진짜 넓다. 여기가 거실이야? 우와. 우와. 야, 여기 화장실 진짜 커. 아, 거기 화장실은 아니고 우리 뽀삐 방이야. 뽀삐? 아, 뽀삐라고 수진의 집 강아지 있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자, 얼른 방으로 가서 같이 과자 먹자. 과자다, 과자. 과자다, 과자. 과자,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우와, 여기가 진짜 수지 병이야? 뭐지? 좋은 냄새 난다. 오, 쟤! 이번에 닥터피쉬 뭔데? 오, 몇 마리나 있는 거야? 집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 아니, 이거 방이랬지? 오. 얘들아, 그렇게 서있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앉자. 오,
마지막 있네. 누가 바꿀까? 어? 어? 이거지 내 거야. 마이씨. 야, 야 이게 왜 내 거야? 내 거라고. 에이, 저 과자를 먹고 싶다면 날 죽이고 와라. 아 이놈 자식이. 에야. 에야. 어머, 고마워 댕댕아. 야, 원래 이렇게 하나 남은 거는 집주인 거야, 이 못 배운 것들아. 묘하게.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묘하게 말이야. 아, 뽀삐라고 수진의 집 강아지 있어. 오늘따라 그들 유난히 붙어 있었단 말이야. 어머, 고마워 댕댕아. 야, 원래 이렇게 하나 남은 거는 집주인 거야, 이 못 배운 것들아. 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